피자에 파인애플 얹은 거 민트초코 좋아하냐고요? 전생에 뭐였을 것 같냐고요? 브루노 마스가 조은이에요. 권순영 다섯 명이랑 살기, 다섯 살 권순영이랑 살기. 혹시 살짝 끊기나? 연결이 불안하다고 위에 살짝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. 매운 거 많이 못 먹냐고요? 매운 거를 잘 먹진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매운 걸 너무 좋아해요. 살짝 그래서 억울한 거 있잖아요. 이런 사람 없나? 매운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근데 매운 걸 못 먹어. 그렇게 막 잘 먹질 않아. 그래서 매운 걸 너무 먹고 싶은데 먹지를 못해서 억울해. 그릇 밑에 단무지가 있다고요? 그릇 밑에 단무지가 어디 있어요? 여기요? 어디? 어? 이게 뭐야? 응? 뭐가 있다는 거지? 그릇 밑에 단무지 없는데? 스파게티 앞에? 아니 이게 왜 단무지냐? 표현 봐. 아, 진짜 대단들 하다 정말. 아, 한 조각 먹을 뻔했잖아요. 저거 단무지면 안 되지. 이거 뭐냐고? 이거 그거 아니야? 버터? 치즈인가? 버터, 버터네, 버터. 버터, 버터. 아니, 버터랑 단무지는 맛의 갭 차이가 너무 크지 않아요? 이제 저거 단무지인 줄 알고 한 조각 이제 딱 먹으면 이제 상상하던 정반대의 맛을 느끼고 있겠지. 새콤한 맛 안 좋아하냐고요? 아니요, 저 새콤한 맛 좋아하는데요. 저 레몬도 좋아해요. 그건 신 거구나. 참, 신 거랑 새콤한 거의 차이가 뭐지? 새콤하다 시다. 레몬을 새콤하다고 표현하진 않잖아. 아닌가? 새콤하다고도 표현을 하나? 피자에 파인애플 얹은 거 좋아하냐고. 저 피자에 파인애플 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막 사람들처럼 막 극혐 막 이런 거 그 정도는 아닌데 좋아하지는 않아요. 케첩 싫어해서 토마토 스파게티 먹냐고요? 왜냐면 토마토를 좋아하니까요. 토마토 스파게티는 먹지. 왜냐면 난 토마토를 좋아하거든. 근데 케첩이 토마토를 만드는 거지만 케첩을 별로 안 좋아하지. 그렇기 때문에 케첩 스파게티는 싫어하겠지만 토마토 스파게티니까 좋아하지. 녹차요? 녹차 좋아하죠? 찾아 낼게. 찾아가 아니라 소중하네. 오늘 잘 다야. 민트초코 좋아하냐고요?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아요. 꼬들밥이 좋아하시면 저는 꼬들밥을 좋아합니다. 찐득찐득한 밥 말고 꼬들밥을 좋아합니다. 찐득찐득. 당신은 아가입니다. 치킨 대 라면. 전 라면 할게요. 당근 대 오이? 나는 무조건 무조건 오이. 시험 몇 번 찍을까? 전 4번 추천드립니다. 통장 비밀번호를 뭘로 할까를 저한테 여기서 물어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? 그건 죄송합니다만 제가 유익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수학 잘하냐고요? 저 수학을 못해요. 공포영화 잘 보냐? 공포영화를 못 봐요. 잘 못 보는 것 같아요. 겁이 많아가지고. 근데 궁금해가지고 꼭 누가 봐도 귀신 나오는 타이밍에 눈은 떠야겠는데 이렇게 무서워서 약간 이런 느낌? 놀이기구는 잘 타요. 어떤 무서운 것도 다 엄청 좋아해요. 엄청 좋아, 엄청 신나게 타요. 뚫은 귀 막혔냐고요? 저는 귀를 뚫은 적이 없어요. 저는 귀 뚫을 생각이 없어요. 좋아하는 책은 제가 책을 진짜 못 읽어요. 컴퓨터 앞에서 뭐 작업을 한다든지 가사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엄청 오래 앉아 있어도 집중이 잘 되거든요. 한 1페이지부터 한 5페이지 정도까지 초반 스토리 이제 진행을 위해서 등장인물들이 서서히 한두 명씩 나와. 이렇게 한 6페이지 정도 시작하면서 뭔가 이제 슬슬 이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의 물이 트일 때쯤 등장인물이 누구였는지 까먹게 돼요. 이게 거의 그 페이지의 기억력이 2-3페이지를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. 그래서 너무 책 읽는 집중력이 진짜 안 좋아요. 그래서 새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내용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만화책도 안 좋아했어요. 궁금하고 재밌는 질문 올리면 읽어주지. 작곡 열심히 하라고 해줄 수 있나요? 파이팅 하세요. 멤버들 이름 뭐라고 전화했냐고요? 저는 거의 다 그냥 이름으로 저장돼 있어요. 아, 근데 번원이는 벌롱이로 저장돼 있고 민규는 민구로 저장돼 있어요. 전생에 뭐였을 것 같냐고요? 전 아마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않았을까? 아니,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 전생에 아마 나라 어디 하나 정도는 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
나라를 구해서 내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만큼 나한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감사하다는 거죠. 내가 아 전생에 나라를 또 구했는가 이런 거죠. 브루노 마스가 좋은 이유예요. 최고잖아요. 뭐 그 이유를 찾을 이유가 있나? 권순영 다섯 명이랑 살기, 다섯 살 권순영이랑 살기, 그냥 혼자 살래요. 그걸 고민해야 되나? 에이, 아니야. 여러분 호시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. 무시하시면 돼요. 어? 겉으론 그렇게 막 치대고 막 밝아 보여도 내가 얼마나 뭐 내성적이고 어? 나는 내가 성격이 은근 이제 사람들 밝다 생각하지만 난 좀 내성적인 거 아니야. 그 내성적인 거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그런 줄 알아요? 아니야. 다시 태어나면 뭘로 태어나고 싶어? 다시 태어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. 지금은 생각이 안 나. 다시 태어나도 저로 태어나지 않을까요? 지훈아 랩해봐. 요. 빠빠이. 빠이.